필요합니다. 간호사 선생님 수속하여 수속하여 간호사 선생님 오, 여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숙다육TV입니다. 숙다육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아침부터 요거를 이렇게 놓은 이유는요, 이게 홍매화예요. 제가 예전에 샤론 농장에 그 전무자님이 키핑하던 곳인데요, 그쪽에 가서 영상 찍고 요거를 하나 들고 온 적이 있어요. 근데 요게 지금 창 쪽에다 놔뒀는데 계속 웃자라고. 그래서 초보자님들한테 팁을 드리자면, 얘가 너무 웃자라서 제가 여기를 커트를 했어요. 이렇게 이쪽에도 커트를 했고 여기도 커트를 했어요. 지금 요거 한 달 정도 됐나? 한 3주 됐나? 그럴걸요? 근데 여기도 이렇게 입장이 많이 나오고 이렇게 많이 나왔잖아요. 요거는 꽂아 놓은 거고 여기 입장이 많이 나왔어요. 요거는 꽂아 놓은 거예요. 여기 이렇게 타요. 창문 쪽에다 놔뒀는데 타고 말라요. 여기 병은 아닌 것 같고 탄 것 같아요. 제가 그 창 쪽에다가 놓으면 거기가 뜨겁잖아요, 요즘에 날씨가 가끔 가다가. 그래서 요거를 요쪽에다가 좀 놔둬야 될 것 같아서 내려놓으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렇게 잘라 놓으면 요렇게 애기들이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여기 사방 나오고 있어요. 제가 전체적으로 다 잘랐거든요. 뭐 소독 같은 거 안 했어요. 그냥 자르고 발라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발라줬어요. 여기도 이렇게 올라왔고요. 지금 더 잘라야 되는데 제가 요거는 처음으로 실험하면서 자른 거라서 덜 자른 거예요. 요거를 더 자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너무 이렇게 타고 얘도 또 웃자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독은 안 하고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 밑에다가 입장 한 개, 두 개 정도만 놔둬도 상관없거든요. 여기를 잡고 이렇게, 요것도 지금 탔잖아요. 그래서 요런 건 다 필요가 없으니까 새로 올라오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더 자른 거예요. 아예 잘라버리면, 여기를 잘라버리면 안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입장들을 조금 남겨놓고 파란 부분을 남겨놔야 얘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바로는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자른 거를 보여드렸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요거는 요 아가는 이렇게 띄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놔 볼게요. 뿌리나나. 근데 여기 아가가 하나 있긴 있어요. 근데 아깝지만은 요거는 너무 병이 생긴 것 같이 이렇게 돼서 버릴 거예요. 이제 요렇게 잘랐잖아요. 근데 요것도 제가 지금 잘랐어요. 돌기풀일인데 잘린 지 한 3일, 4일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여기 거예요. 얘도 웃자라서 한번 실험 삼아서 잘랐어요. 잘랐는데 요게 지금 말랐거든요. 심어줘야 돼요. 근데 아직 안 심어줬고요. 여기서 나올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물에 한번 담궈 봐야 되는데 너무 말라가지고 파란 부분이 이게 있어서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요거 돌기풀일 너무 웃자라서 목대인데 그래서 이렇게 잘랐답니다. 초보자님들 이렇게 웃자라는 거 겁내지 마시고 뚝 잘라서 심으셔도 된답니다. 아셨죠? 저도 초보자지만 이렇게 저도 많이 해봤고 저 그 옛날에 그 방울복랑금도 커트 많이 해갖고 뭐 금이 생기니 하면서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웃자란 아이들 이렇게 해보시고 실험삼아 뭐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얘는 탄 거예요. 병이 난 게 지금 아니고 탔어요. 창문 앞에다 놔둬가지고 병이 난 게 아니랍니다. 이렇게 큰 화분이에요. 캔디분. 아이고 아이고 화분이 또 좀 늘렸네. 캔디분이에요. 캔디분. 캔디분. 그래서 요거 홍매화가 엄청 웃자라잖아요. 색감은 또 들면 너무 이쁜데 웃자락이 대마왕이야. 얘도 우리 집에서는요. 레티지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저 요렇게 애기가 올라오죠. 사방에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도 올라올 거예요. 금방 마지막에 잘랐을 거예요. 여기도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여기 보세요. 물을 주면 좀 더 올라올 텐데 얘가 지금 또 옷자라고 있어서 지금 참고 있는 건데 주긴 줘야 될 것 같아요. 영양제도 조금 주면서 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초보자들을 위한 솔루션. 초보자가 초보자에게 말하는 솔루션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하트 하트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행복하세요.